대한항공의 서브 임동혁. 자, 네트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으로 2세트를 끝내는 임동혁입니다. 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의 강서브를 잘 버텨내면서 정치석과 임동혁이 완벽히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한항공입니다. 2세트는 대한항공이 25-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허수봉의 서브. 허수봉 네트 받고 들어갑니다. 박승석 빠르게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자, 쫓아가는 김명관. 오! 자, 이것을 다우디가 넘겼습니다. 김명관도 엄청난 수비를 했습니다. 성공 브로킹! 오, 완벽히 잡았어요. 최영석의 브로킹 성공! 자, 이렇게 되면 김명관 센터의 그 수비가 더 빛이 나죠. 네, 김명관 선수와 박경민 리베로의 이걸 쫓아가네요. 네. 이 김명관 센터가 190이 넘는 키에 네. 발이 저렇게 빠릅니다. 네. 키가 195입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에서 우리가 지금 사이드아웃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경험이야. 지금 갑자기 몰아쳐서 우리가 점수가 먹기 시작했잖아, 그렇지?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 다우디가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배고파요 지금. 네. 배고프다 지금. 그리고 지금 공격수 둘이니까 레프트가 저쪽으로 가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똑같이 A를 잡아서 라이트를 더 뜨고. 하나, 하나, 바로. 하나. 다우디가 공격에 지금 그 배가 고프다고 표현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점유율을 좀 높여주라는 네. 최태형 감독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통역을 듣자마자 다우디가 씩 웃었습니다. 다우디! 자, 뒤쪽에서 수비 됐고 한 선수가 길게 밉니다. 다시 한번 다우디의 공격 안쪽 인! 네, 화답을 하는 다우디 네. 선수입니다. 배는 고팠군요. 다우디. 원칙 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 예. 아웃이에요. 지금 장병철 감독이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 순간 현역으로 복귀한 줄 알았습니다. 예. 보시죠. 너무 많이 서브를 어디다 넣었나요? 예. 당황했던 장병철 감독. 황태기의 서브. 황동일이 맞고 뒤로 갑니다. 길게 밀었습니다. 몸을 던져서 받아냈고 끌어터뜨립니다만 프로킹이 잡힙니다. 토스하기도 사실 쉽지 않는 볼이었습니다만 예. 케이타가 미리 공격하러 들어왔는데 볼이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예. 아,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아쉬운 공격이 그렇죠. 됐던 KB 손해범. 자, 포인트가 맞죠? 지금 이거 안고 떨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고 떨어졌네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KB 손해범의 포인트. 서브도 펠리페가 준비합니다. 아웃입니다. 아, 비디오 판독 아직 귀에 있거든요. 네. 네. OK 금융그룹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판독 네. 결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펠리페 서브 득점. 예.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시즌 그렇죠? 11번째. 거구를 띄우면서 점프까지 해봤습니다.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올렸습니다. 사각지대 직선 길게. 최영석 전액인데 잘 잡았고요. 김선호 손끝에만 걸립니다. 오른쪽 백어택 코트 들어왔어요. 야, 분위기를 잡는 OK 금융그룹입니다. 한 점차 쫓아가는 득점. 아, 현대캐피탈 선수는 지금 아웃이라고 벤치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훈 감독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첫 비디오 판독의 잔상이 좀 현대캐피탈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볼이 바닥에 눌렸을 때 예. 접지면이 안쪽 라인이 보이게 되면 아웃이고요. 예. 안 보이면 이거든요. 완전히 공이 으깨졌을 때 회전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자, 판정을 기다리면서 전광판의 영상까지 최태웅 감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신들도 예. 판단이 어려운 게 볼이 바닥에 닿을 때 안쪽 라인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기다리면서도 최태웅 감독은 뭔가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여기거든요. 아. 네. 자, 인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아, 지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최태웅 감독 지금 하늘 쪽에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영상에서의 판단한 거와는 좀 달랐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면서 제일 많이 눌린 데 맞아요? 누른 데 맞아요? 제일 많이 누른 데? 라인을 접촉하면서 아. 무조건 아니요 제일 많이 누른 데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누른 데예요. 아니요 보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아니, 판독에서 제일 많이 누른 데예요? 아니에요. 판독에서 제일 많이 누른 데가 낙구 지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를 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판독 없습니다. 와, 지금 조태웅 감독이 장내에 모두 울려 퍼지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 번 더 옐로 카드거든요. 예. 최태웅 감독 현대캐피탈 부임 이후 이런 장면은 처음인데요. 자, 점수는 일단 OK 금융그룹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3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